아, 뭐? 따라밤! 포켓몬스터 선 그리고 포켓몬스터 문 특별 체험판 방송 시작해보지 않겠나? 아, 시작 좀 해. 자, 중단 중인 소프트웨어도 있어? 몰라, 시작해 빨리. 궁금해 죽겠어. 포켓몬스터 신작, 포켓몬스터 신작. 자, 스포일러는 하지 마세요. 저 아프란씨 매니저가 다 없애버릴 겁니다. 우리 채팅창도 좀 클린하게 가지고, 클린하게, 클린하게.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아마 11월 몇 일이지? 11월 18일에 아마 국내 정발이 될 겁니다. 올랄라, 잠깐만. 아래 타면 잠깐 깨지네요. 잠시만. 10. 됐다. 한국어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짠. 아, 소리 좀 크네. 좀 줄이고.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아, 원래 체험판이라 조금 깨진다고 합니까? 아, 근데 해결 봤는데? 자, 시작하자. 와, 많은 발전. 진짜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알던 포켓몬이 완벽 3D화가 돼버렸구만. 놀랍구만 이건. 시작부터 갓겜 느낌이 나고 있어요. 선에게, 아, 이름이 선이야? 선!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알로라 지방에 도착했다는 뜻이구나. 이사하느라 수고했어. 너에게 맡길 포켓몬 개굴 닌자는 잘 지내고 있니? 녀석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니 뜨거운 알로라에서 뜨거운 포켓몬 승부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어? 개구리 닌자를 택배 발송받은 것 같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적혀있지가 않다. 그렇군요. Son! Oh my son! 시청에 가자. 전입신고를 해야 하거든. 아, 우리 주인공은 이제 막 이사를 온 참인 것 같아요. 전입신고하러 시청 갑니다. 네. 뭔가 배경음이 그거네요, 그거. 그야말로 하와이풍에. 와우, 3D. 여기 시청인가봐. 마켓인 줄 알았어요. 시청? 알로라 지방에서는 알로라라고 인사를 하면 돼. 알로라? 알로라? 알로라. 알로라. 우리는 관동 지방에서 이사를 왔고 신고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알로하 아니야? 알로하? 알로하. 알로라. 어? 나 움직일 수 있나 이제? 된다. 야, 우리 캐릭터가 키가 무지하게 많이 컸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걷는 게 어사비 같지? 정말 꼿꼿한데? 가자! 내가 다 불편할 지경이야. 꼿꼿하네요 되게. 큼직큼직하다 캐릭터들이. 알로라가 얼마나 덥냐 하면은 물타입 기술을 막고 싶을 정도야. 그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깜짝이야. 하우? 넌 누구냐? 나는 하우, 잘 부탁해.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청에 오길 잘했네. 이렇게 너를 만나니까. 아하, 아하. 하우? 마을 탐험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마을 탐험. 좋지. 얘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사온 애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살고 있던 애인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란도님 반갑습니다. 뭐 그리고 슬라이드 패드를 빙빙 돌려보라고 하는데 어지러워하나요? 도네요. 하마귀 쭉 돌았어. 당신을 환희로 채워줄 멋진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경해야지. 문 같은 거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네. 오 깜짝이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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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원하나? 돈? 아저씨 시청 밖에는 놀라움이 가득하니까 나가보려무나. 넹. 나갈 거야 이제. 설마 포켓몬이 저렇게 다 그래픽이 구현된 거야? 일부만 그러겠지? 일부만? 뭔가 하트골드랑 소울실버 버전이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뭐야 뭐야 깡패다 깡패. 외지인 아키스컬? 아니스컬? 뭐야 이게 외지인 아니스컬? 아니스컬이 뭐야? 그렇다면 희귀한 포켓몬을 가지고 있지 않겠... 아 스컬이 아 그러니까 입버릇 같은 거야. 그렇구만. 스컬 희귀한 포켓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스컬? 응? 스컬단 남의 포켓몬을 빼앗는 나쁜 녀석들이다. 그렇구만. 이 지방의 깡패들이네요. 남의 포켓몬에 흥미가 있는 장난기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안케 스컬? 자, 뭐 붙게 생겼구만. 나 포켓몬 아 가지고 있지. 맞아, 아까 받은 거 있었잖아. 저건 무슨 자세래? 이상한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스컬, 요 스컬, 스컬단 조무레기가 승부를 걸어왔다. 덤벼. 양구스, 옌 봤습니다. 옌 봤어요. 그 이 지방에 있는 꼬렛 같은 거잖아. 그리고 난 개구리를 가지고 있어. 오,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싸운다. 물소리검. 개비반한 그림자 변신 깜짝배기 있을 것 다 있네. 좋잖아. 자 던져 던져. 나 개구리 쓰는 거 이번이 처음이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녹여버리는구만. 10레벨 차이. 오. 녹여버렸어. 아니 이렇게나 간단할 수가. 놀랐어. 오. 손삭. 이 녀석 너무 강한 거 아니 스컬. 아우. 너희들 두고 보자. 누님에게 복수해달라고 할 거야. 누님. 나 지금 이겼어. 도망갔어. 제스처가 너무 어색한 거 같아요. 나도 조금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져. 이번엔 센터로 안내해준다고 하네. 센터 무지하게 평화롭습니다. 깡패 만난 거 다음 치고는 무지하게 평화로. 네, 파랑 피크민님 반갑습니다. 땡땡땡. 오,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잖아. 잠깐만, XY 버전에서도 이렇게 움직였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니까 이젠 포켓몬 틀을 그 빠져나갔구만. 시점은 자동 변환이네. 그렇군. 이젠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갈 수 있어. 원래는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요렇게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렇게. 아, XY 버전에서도 됐었나요? 아 그랬나? 네, 기억을 못하네. 암튼 어마무시한 발전이야. 좀 더 3D, 좀 더 3D다. 두두두두두두두두. 고마워. 십자키로 이제 못 움직이네. 어 그러네. 네, 이제 슬라이드 패드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십자키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 좋은 상처약 한번 살펴보세요. 오케이.
어떻게 살펴봐? X버튼? 가방? 왜? 왜? 이거 왜? 아껴?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껴야지. 지금 못 알았어. 자, 뚜뚜뚜뚜. 회복력이 아 50에서 60이 됐다고. 아 그런 미세한 차이를. 그렇군요. 좋은 상처액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신소식입니다. 대단하군. 대단하군. 아 여기 카페네. 카페 스테이스의 마스터는 최고의 재료를 찾아서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 한 달 정도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발매일이군요. 발매일. 그렇군요. 야전. 냥냥. 인터페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바뀌었구만. 다 바뀌었고요. 화면도 뭔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이제 상품이 도착하는 날짜는 한 달 후가 되겠네. 자, 포켓몬 센터로 돌아왔다. 어이 하우, 같이 있는 애는 누구니? 쿠쿠이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이 지방에 사는 박사님인 것 같습니다. 뉴 박사. 쿠쿠이, 쿠쿠이. 박사님이 포스가 좀 있구만. 와우. 쿠쿠이다. 잘 부탁한다. 쿠쿠이. 쿠쿠이 박사님은 포켓몬 기술을 연구하는 분이야. 기술? 맞아. 직접 기술을 받아서 위력을 확인해 보기도 하지. 관련. 오. 깡패한테 또 급습당할 수 있으니까 네, 시련에 도전해 보는 거를 권유했어요. 얘가 도전. 시련이란 알로라 지방의 풍습이란다. 이거 드러났었어야 됐나? 드러났었어야 됐나? 네. 트레이너로서 단련하기 위해, 포켓몬과 친해지기 위해 소년 소녀가 도전하지. 그렇구나. 시련. 텐 캐럿틸로 오렴. 텐 캐럿틸. 알겠습니다. 박사님 옆에 딱 붙어 다니면 깡패한테 급습당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쎄 보이는 박사님인데? 때려 부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디로 오랬니? 나 지금 그냥 넘어갔다. 아 그냥 넘겼다. 뭐 텐 머시기로 오라고 하는데 일단 돌아다녀 볼래? 텐 캐러틸에 가려면 이상 아저씨에게 부탁해. 이상한 아저씨. 안내해줘 이 자식아. 아 여긴가? 갑니다. 텐 캐러틸. 왜? 아, 갑자기, 다음에요. 어? 이렇게 대박만한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거야? 그 바위 깨기 갖다가 부술 수 있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오, 크다. 야생 포켓몬은 풀숲에서 튀어나온단다. 너는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개굴 닌자라는 파트너 포켓몬과 함께 싸울 수가 있어. 기본적이네. 되게 기초적이야. 쉿! 아 여기서 뭐 재밌는 장면이 나와? 오케이. 궁금한데. 새! 코코구리. 코코구리. 이 지방에 사는 구구. 구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새다 새. 자, 너 뭐하는 새냐? 새! 귀엽다. 저거 잡아야지. 나에게 몬스터볼은 없나? 아이, 두려워했어. 너 센 거 아니야? 개구리 말고 좀 약한 놈 없나, 나? 잡고 싶은데, 체험판에서도. 이 지방의 공중날기 셔틀, 해로운 새. 키워야지. 일단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저 녀석 키우면은 무지하게 편할 것 같아. 이번엔 잡아볼래. 잡자 잡자. 아이 쥐뿔도 없어! 이런 개떡같으니! 없잖아! 뭐야 잠깐만! 자 기술에 잠깐만 효과 있음이라고 떴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따 봅시다. 이거 체험판 이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초보자 배려 뉴 시스템인가. 잠깐만 다시 한번만. 체험판에선 잡을 수가 없어. 아 안타깝네 그건. 뭐 본판에선 잡으면 되니까. 그 잠깐만 기술 창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봤거든? 뉴 시스템. 아 삐까 삐까가 나왔습니다. 깜짝이야 생뚱맞네. 삐까 피카츄. 그러니까 여기 효과 있음이라고 나와서 L 플러스 A. 아 이거 아닌데? 뭐야? 아까 효과 있음 없음 떴는데 아 한 번 잡은 몬스터한테는 스킬에 대한 상성이 뜬다. 아 되게 게임이 되게 편해졌네요. 아 이렇게 편한 거 좋지 못한데 편해졌네. 이 기술이 때리면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한번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뉴 기능이네요. 초보자 배려 시스템. 그걸 보고 상성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공부할 필요고 자식어도 없겠네. 그러면 그것만 보고 때리면 되니까. 액! 피카츄 똥 묻었어. 아! 피카츄만 제 특별 대우 해준다? 피카츄 겁나 밀어줘요 닌텐도가. 쟤만 목소리가 있어요. 피카! 이러잖아. 쿠쿠이 박사님의 시련의 장소에는 드래곤 타입의 포켓몬이 있어. 그런데 숨어있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숨어있다고 찾아보자고. 네 포켓몬 돈줄인가? 세계의 아이돌 피카츄. 그런가 마스코트 대우를 해주는 공감. 배틀 중에 아래 타면에 포켓몬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해보겠습니다. 포켓몬 아이콘. 오 이렇게 뜨는구나. 오 넌? 얜 안 나오네. 상대편이니까 이게 나오면은 개사기지. 도망. 뭔가 배틀씬이 이제 보니까 뒤에 보이는 트레이너도 보였었어. 다시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트레이너도 이제 카메라 앵글에 잡힌다. 사소하지만 놀라운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야 세준 그만 나와. 이제 너 질려서 딴 거 좀 보고 싶다. 딴 거 너 말고 이제. 확실히 진짜 깔끔하다. 보기 편하다 되게. 바위 부수기 없어. 마비 효과가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변경됐어. 그런 건 안 말해도 돼.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실전 배틀 할 때나 천천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자고. 여러 가지 개편된 게 많나 보네요, 되게. 뭐라 그랬었니? 트레이너. 알았다. 드링. 내가 먼저 선빵 쳤습니다. 눈 마주치기 전에 선빵 쳤지롱. 트레이너 복음이 이거구나. 아하 반바지 꼬마. 여기도 반바지 족속들이 많나봐. 마비 안 푸시고 배틀 하시나요? 괜찮아요. 개다 개. 개 이름이 안멍이라고 했었나 방금. 안멍이요 안멍이. 시진님 반갑습니다. 트레이너 복음이 좋다. 야생 포켓몬은 되게 똥같은데 트레이너 부금 좋아. 그리고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뭐지 이건? 암멍이. 꼬렛 같은 건가? 꼬렛? 그 쥐 같은 거야 쥐. 이 지방의 쥐. 뭐야? 아 제 바위다 바위. 나 노멀 타입인 줄 알았어. 바위. 그래서 물 기술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지. 오케이. 땅꼬맹이
돈을 뜯었습니다. 560원가량. 크. 내가 미래의 스컬단이다. 스컬단. 시련의 장소.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긴 요렇게 내려가는 정령인가? 아, 여기가 일방통행 길이구나. 이제 알겠어. 돌아갈래. 바위랑 노말 타입. 그렇군. 멍멍이. 예, 프레임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데 프레임이 떨어져요. 역시 개똥 같습니다. 닌텐도 3DS는 이제 하물 갔어. 오! 뭐야! 아, 원래 손이 이런 거야. 아, 깜짝이야. 난, 사실 난 포켓몬이었다! 이런 건 줄 알았어. 아, 원래 손이 저런 거야? 아, 그렇군. 사실 난, 물개다! 짜랑꼬와 짜랑꼬 우라라는 포켓몬이 네 마리 있어. 이 네 마리, 그니까 숫자 4를 표현한 손 모양입니다, 저건. 난 사실 물개다! 커밍아웃 하는 줄 알았어요. 포켓파인더? 카메라 같은 건가? 이. 포켓파인더가 있으면 포켓몬이 있을 것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있어. 촬영. 피카츄 귀엽다. 너의 개굴린자 못지않게 믿음직하다. 힘을 합쳐서 시련에 도전해봐. 아, 내 조수로. 오케이. 피카츄를 얻었습니다. 우선은 짜랑꼬를 찾아. 근처에 숨어 있을 거다. 짜랑꼬. 발음하기 무지하게 힘드네요, 진짜. 짜랑꼬. 시련 개시. 시련. 40레벨. 오, 세다. 역시. 어떻게 바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이 피카츄는 이제 내 거다. 아, 좋네. 시작. 네, 휜둥이님 반갑습니다. 뭐지 방금? 그 포켓몬 중에 그 있잖아.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같은데 걔? 눈이 모양을 본딴 건가 모르겠군요. 슬라이드 패드로 카메라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아, 안 바뀌는데요? 아, 로톰. 로토무. 얘 막 토로 거리잖아. 어이! 어! 극혐! 아오! 프레임 드랍이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도대체 몇 프레임이지? 10프레임인가요? 쩌네요. 닌텐도. 흥분해서 써내게 덤벼들었다. 이게 다 프레임 드랍 때문입니다. 프레임 드랍 때문에 나도 흥분해서 지금 너무 승질난다. 오! 신종 포켓몬입니다. 짜랑꼬.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 못했는데 짜랑꼬라고 해서 뭔가 방울 같은 건 줄 알았어? 방울 같은 거. 귀여운 느낌에. 근데 뭔가 얜 용인가? 용 같네요, 용. 자, 힘껏 한방 때려봐! 아! 이런 개떡 같은 피카츄요! 그걸 왜 못 맞춰? 하메! 뭔가 드래곤이구만, 그쵸? 아이언 테일 갖다 때려! 팍! 와, 찰지다! 오호호, 찰져! 야, 이거 잡고 싶다. 딱 봐도 드래곤으로 보이는데. 세겠죠? 잡아키면 역시. 빰! 귀싸대기 그냥 올려붙이네요. 피카츄. 세다. 드론님 나중에 개굴린자 꼭 써보세요. 여지껏 썼어. 여지껏 새 잡는데 썼습니다. 짜랑꾸와 짜랑고우는 사진을 찍히면 흥분해서 덤벼든다. 게다가 드래곤 타입이라서 강한데다가 단단하다. 너에게는 개굴린자도 있고 내 피카츄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아하. 사진 찍으러 가자. 저기 있네요. 흠흠.
왜 흠흠이야? 가운데로 찍어야 돼?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사진 확실히 재밌는 기능이긴 하다. 재밌다. 개굴린자 제비바나니 잘 들어갑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효과가 별로. 효과가 있음. 어호 신기하네. 그러면은 잠깐만 대로 바꿔볼게. 그 이상으로 말해주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즐겨주시기나. 혼수는 받지 않겠다. 매니저님 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주의를 줘줘. 효과 있음. 효과 있음. 드래곤이니까 일단은 뭐 세게 때려줄 기술은 없네. 편하긴 되게 편해 이거. 오, 정말 편해. 효과 있음. 효과 별로. 효과가 큼이라고 쓰면은 아 뭐야 효과가 크다고 하면 크다고 표시가 되려나? 에이 마비 걸려가지고 마비 어떻게 치료하냐? 짜라다랑 좋다잉. 두 마리 촬영했다. 아직 촬영할 수 있는 포켓몬이 있는 듯하다. 뭔가 방금 깽 했었죠. 센터까지 갔다 오기 귀찮구만. 에이 귀찮아 충분해요. 시작. 오, 야, 얘 진화한 것 같아. 저 녀석은 조금 뭔가 길쭉길쭉해졌어. 약간 길쭉길쭉해졌습니다. 오, 오, 길쭉길쭉해졌어. 이족 보행이 됐네요. 짜랑고. 아하 짜랑고. 전기 쓰면 안되겠지. 자 힘껏 쳐라. 아 이거 되게 안맞네. 오! 이 자식이. 아야 두발로 섰다고 이제 펀치질을 날려. 야 건방진놈. 우리 피카츄 짬밥이 몇년인데 이런 젠장할놈. 간지럽다 이 녀석아. 빵야. 오호호 쎄쎄쎄. 아주 쎄쎄. 아주 쎄. 세 마리 촬영했다. 카테 카테. 자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잡으러 가자. 카테 아유 되게 좋다. 오, 되게 좋아. 자 시작. 사람이 굶었나. 뭔 카테하니까 카스테라를 먹고 싶대. 밥 드세요 밥. 자 이번에도 신종 같은데. 아! 아 아닌데 아까 봤던 애인데. 난 또 진화한 줄 알았어. 주인 짜랑고가 승부를 걸어왔다. 주인 짜랑고? 뭐야 이게. 오라에 둘러싸여서 특수 방어력이 올라갔다. 뭡니까 삐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기야? 자 뭔가 빛나는데? 부금도 달라. 보스? 보스 시스템인가? 자 초사이언이 된 짜랑고입니다. 짜랑고. 니가 그렇게 쎄? 어이씨 저거 무슨 기술임? 스피드가 올라갔다. 가벼워졌다 몸이. 어? 뭐야? 야 이게 뭐냐? 개를 불렀어? 새로운 시스템이군. 나도 한 마리 더. 동료 소환? 세상에 새로운 시스템이다. 엄청나구만. 개가 합세했습니다. 야 2대1은 좀 거시기 좀 그렇지 않니?
어? 효과가 굉장함. 일단 멍멍이부터 잡는다. 이렇게 뜨네. 보내버려! 예! 자, 멍멍이 나오자마자 퇴장. 미안하다 멍멍아. 귀여운 멍멍인데. 그 사이에 저 녀석은 스피드 랭크가 4랭입니다. 오마이갓. 하지만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송이 녀석. 아하! 나를 만졌구나. 나를 만졌구나. 그에 대한 대가가 그거다, 브라더. 마비 걸렸죠. 스피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애송이 같은 녀석. 아, 이거 왜 이렇게 빗나가는 거냐? 피카츄가 시력이 좀 안 좋은 피카츄 같아. 아! 아이, 좋아. 자, 피카츄 사망. 같이 마비 걸린 마비 동포 등장. 개구리 맛을 보여주마. 효과가 굉장함. 이 녀석 격투가 있구만. 이제 알겠어. 저 녀석 이제 격투가 있습니다. 두 발로 서가지고 펀치 기술 날리니까 격투다. 그리고 비행 타입 기술이 잘 들어가네. 드래곤 비행이네. 아, 드래곤 격투. 드래곤 격투. 으악! 야이씨 말도 안 돼. 저 녀석도 같은 마비인데 내 건 왜 안 맞으셈? 그렇지! 여기서 수리검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공 기술 맞지 아마? 잡겠지? 그렇지. 내가 질 거라고? 하, 이럴 수가. 트레이너 여러분, 나도 짬이 좀 있는 헌터야. 아, 트레이너야. 짠. 아, 그리고 이제 4분 후에 NX 발표네요. 그 링크 좀 이제 슬슬 준비 좀 해주십시오. 같이 보자. 여기서 개구리로 처음부터 잡아보시는 게 좋으셨을 텐데. 그래? 제트링을 찾다. 제트링. 제트 크리스탈. 이게 그 지난번에 같이 동영상 봤던 그거 같아요. 그거 합체 기술. 어, 이거 알고 있어. 제트 기술. 이거 되게 이상하던데. 써볼 수 있을까? 오, 오, 깡패. 깡패! 선에게 상처약을 줘버린 걸 깜빡해서 여기까지 도망쳐왔어. 데헷. 데헷. 아, 보스를 데려왔습니다. 오. 보스. 오. 플루메리, 스컬단의 간부다. 플루메리. 오. 세 보인다. 어? 귀여운 부하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내일이지. 아, 그래서 또 싸우게 되나봐. 피카츄로 제트 파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어허. 여기서 쓸 수 있나봐. 써봅시다. 어드바이스를 하려면 지면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주라고. 아, 팩이 엄청납니다. 담벼. 자, 부하 복수 차원에서 간부가 등장하셨습니다. 간부, 간부. 플루메리. 무지하게 쎄 보이는 누님이시여. 골뱃 한 마리. 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자, NX 보고 왔구요. 다시 포켓몬 해보겠습니다. 덤벼! 전기로 찢어버리면 되겠는데. 제트 파워. 제트 파워.
스파킹 기가볼트. 스파킹 기가볼트. 그래, 지져봐 한번. 치킨. 저게 뭔 포즈야? 되게 되지 뭔 포즈야? 피카츄는 제트 파워에 둘러싸여서 피카츄. 자, 눈에서 살기가 열렸습니다. 스파킹 기가볼트. 부악! 으앙! 세상에. 나 이거 볼 때마다 나루토가 생각이 나요. 나루토. 나루토 왜 한 몇 달 전에 계속해서 막 되게 흥했었잖아, 그 게임. 하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 그걸 보고 닌텐도가 감명을 받은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시에 빠졌군. 나루 리밋 스톰. 그거 막 필살 기술이 엄청 멋지더라고요. 그게 떠올랐었어. 설마 이 기술을 막 사람들이랑 싸울 때도 쓸 수 있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모르겠다. 설마 이게 끝? 설마 이게 끝? 에이, 더 있어. 가리한데 멋있잖아. 멋있네. 2회차 있어? 오케이. 제품판에서는 더 큰 몸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한 달 후에 살 생각 빨리 준비를 해놔. 11월 18일 발매다. 오케이. 포켓몬스터 썬문 체험판 1부였습니다. 2부도 있대요. 2부 한번 보러 갑시다. 2부. 이 회차는 숨겨진 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아, 알았어. 밤밤바라밤.